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뉴 삼성 경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사면하는 등 주요 경제인 4명에 대해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빠르게 복귀해 글로벌 경영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이 경제 활성화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명분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면을 계기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약속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소식에 6만 원을 회복했습니다.